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라노 성경교실 인바이브라 최윤영입니다.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그리고 김윤환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메니얼 간식, 할머니얼 간식,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단어? 우린 알지. 아가야는 모르나? 알게 됐어요, 이제. 아가야들이 만든 단어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할머니하고 80년대 중후반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말이래요. 그래서 할머니 취향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를 뜻하는데요. 약과, 뻥튀기, 꽈배기 이런 간식들. 이게 할매인가? 저도 할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인데 혹시 할메니얼 간식 중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것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호떡이요. 호떡! 호떡 맛있죠. 호떡! 요새는 호떡도 되게 고급져가지고 다양하더라고요. 값도 많이 올랐어요. 저는 잘못된 거 정정하나 해드리려고요. 뭐요? 달고나라고 알고 계시는 거. 달고나, 옛날 달고나는 또 다른 달고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 소다볶이입니다. 제가 이거 정정해드리고 싶어서. 예, 할매로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왜냐면은 요거 제가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총장님도 혹시 그런 거 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뽑기가 그게 너무 유행한 거죠. 그럼요. 어렸을 때 정말 그거 몇 개 없어요? 우리가 먹을 게 사실은. 뽑기하고 아이스케키랑 말씀하신 호떡이랑 저는 하나가 더 있는데 뻥튀기. 요만큼이 이만큼이 되니까. 그쵸. 그거 정말 수지가 맞는 거죠. 애 키울 때 제일 좋았어요. 방에다 헂쳐놓고 애들 보고 놀으라 그러면 그거 주워 먹느라고 엄마가 일할 수 있어서 온 방에 티밥을. 혜린 혹시 이 중에 들어본 간식 중에 먹어본 거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벌써. 네. 뻥튀기 안 먹어봤어요? 뻥튀기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그 광장시장 가서 꽈배기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맛있죠? 진짜 맛있죠? 맛있죠?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가루 튀겨서 주면 정말 입에서 살살 그렇죠. 아, 요거 영국 진출하면 좀 될까요? 영국 사람들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가져가야겠어요. 이 할메니얼 간식보다 성경 말씀이 더 달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다? 인바이블입니다. 자,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바이블! 이번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인 율법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상과 구별해서 안식일을 특별히 지킨 결과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전쟁 중에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신 안식일, 그 진정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창세기에서는 딱 한 번 쓰여집니다. 한 번이요? 한 번이에요? 네. 그것이 어디서 쓰여지는가 하면 이 안식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카도시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여지지 않아요. 시간적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안식일 날 속 터져서 돌아가실 뻔했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2층으로 PD가 정말 이렇게
층층마다 스나해가지고 올라가갖고 저희한테 전화했잖아요. 밥 먹는데 저 22층에서 섰는데 층마다 내려갑니다.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끝났잖아요, 밥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안식일이 과연 이런 거였을까? 네,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네.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사바트는 중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 중단하다. 중단하다. 우리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와 있지만 신명기에 이 말씀들이 십계명이 또한 다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5장 12절 이후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좀 더 강조하고 세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완성에 목전에 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의미에서의 이 안식일이 좀 더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자유가 주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쉼, 하나님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현재 크리스천들은 안식일 아닌 주일은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총장님? 뭐 문제 없나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 무슨 요일이 될까요?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일요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우리는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이죠. 근데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죠.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면 제자들이 이미 이제 그 성만찬을 일요일 날 모여서 했다는 것이 좀 드러나죠. 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매주 첫날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렇다면 일요일에 뭔가 모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의미하죠. 그 갈 때 연보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신약에서부터 점점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죠. 313년에요. 그러고 나서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게 이제 썬데이 러예요. 대단한 걸 한 건데 이 사람의 목적은 꼭 기독교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태양신의 축제일도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7일을 하면서 겸사겸사 평화를 위해서 일요일에 휴업령을 내려준 거예요. 다들 좋아하라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당시 교황이 요거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로 명칭을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저항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안식교도 생겼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든지 아니면 다른 아홉 계명도 지키지 마라. 그러려면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움직여 가는 데는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날 모이는 것이 좋고 의미도 있고 또 간증도 됩니다. 근데 안식일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피곤하거든요. 저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율법을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율법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면, 그러니까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7일째 쉬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벌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지켜야 되는 어떤 자발적인 의도는 필요하죠. 거룩은 도대체 뭐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 할 때,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그러니까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겨라. 그다음에 네 맘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거는 이게 우리한테 율법은 아니죠. 그쵸. 그러나 원리로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야. 성경을 보면서 힘든 게요, 이게 구약만 봐가지고도 안 되고 신약만 봐서도 안 되고 구약에 있는 게 신약에 들어있고 신약에 있는 게 구약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리같이 머리끝이 짧은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그러니까. 저희가 아, 그렇구나. 아까 어느 요일에 지켜야 되는지 사실 안 나온다고 하셨죠. 그럼 만약에 제가 수요일에 지키고 싶다면 해도 돼요? 수요일에? 근데 이제 아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상징성은 있어야죠. 뭔가가. 우리가 주관적으로 마구 바꾸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일요일에 일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약간의 자유함이 있죠. 왜냐하면 주일 새벽 예배도 있고 어느 교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봐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라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만 그게 보시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냥 귀찮으니까 수요일 날도 하고 귀찮으니까 화요일 날 예배도 없는데도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거는 안 통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어. 소방관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죠. 우리도 이해하는데. 불났는데 주일이라 불 끌어 안 가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러면 그건 아까 그 사람. 예, 그러네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도 소중히 여겼죠. 맞아요. 유대인도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양은 구한다고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안식이 중단이라고 했잖아요. 중단하다. 사바트가 노동에 대한 중단을 뜻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너희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또한 누군가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이것은 노동을 통해서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 노동일진데 그럼에도 이 노동의 중단이 한 번의 쉼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또 출애굽 사역이
마무리되시면서 또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을 더 강화해 주시고 세세하게 강조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에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들, 사역들 또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집중하는 부분이 요구되는 거죠. 네. 안식일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절기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넘어가다 패스오버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또 그 안에 있는 살과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또한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했을 때에 애굽에 임하였던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죽음이 넘어간, 패스오버한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주의 만찬, 성만찬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죽음에서 넘어가다, 구원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죠. 유월절을 행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주를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이 됩니다. 이건 맥추절하고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도 또 7이네요. 진짜 하나님 7을 좋아하시는구나. 7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칠칠절은 일곱 주가 지난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 그래서 이것이 오순절이 됩니다. 예. 칠칠절과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맥락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에 증인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됐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 그렇죠. 예. 이 칠칠절, 오순절, 이 맥주절과 관계에 있는 이때 오시게 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첫 번째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칠칠절이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레위기 23장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네.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신 건지 궁금해요. 아주 강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 있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강렬하게 나타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영원히 잊지 말아라. 영원히 잊지 말아라. 그 시작은 어쨌거나 유월절이 첫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죠. 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포도추수 후에 이것을 거둔 다음에 또한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수장절은 저장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후에 또 그 땅에서 포도 농사를 통해서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 하면 신명기에서도 주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그 땅을 반드시 약속은 성취된다. 나도 너희 약속을 성취하니 너희도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영원히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런데 왜 초막으로 나가라고 했을까?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비록 광야 생활 중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됐다. 그러니 광야 생활 중에서도 너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초막절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그네 믿음의 인생 가운데 아,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지.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힘들고 고단한 것 같은 광야 생활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또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또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근데 저는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일단 고대 바벨론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달력 체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집트도 마찬가지. 네. 이집트는 하도 범람을 많이 하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를 많이 썼는데 유대인들은요. 네. 일단은 원력이긴 해요. 초승달이 뜨는 때를 한 달의 시작으로 봐요. 그걸 기준으로 달과 연을 계산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이 29일이고 다음 달은 30일이고 1년이 300, 우리는 65일이죠. 예. 이 사람들은 1년이 354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태양력에 비해서 11일이 모자라요. 네. 그러기 때문에 3년마다 윤년을 두어서 한 달을 추가시켜요. 그래갖고 우리도 왜 윤달이 있죠? 예. 이 사람들도 2, 3월에 그 아달월이에요. 그러다 보면 19년을 주기로 7번 윤달을 더해야 돼요. 계산이 나오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요. 네, 네 믿을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 224년마다 유대 원력은 태양력과 비교해 하루씩 달라져요.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2세기의 마마니데스라고 굉장히 유대인 너무나 존경받는 그 학자가 예. 이거를 이제 체계화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음력인데 양력과 조금 조화를 맞추는 게 명절을 계절하고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자라는 데다가 또 이 아까 우리가 말한 절절절 예. 절기를 또 맞춰야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조절을 해요. 그다음에 유대학자들은 창조가 3761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때 창조가 됐다고 믿어요. BC. 네, BC 주전. 그래서 모든 달력을 3761을 더해야 그 유대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단군력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도 다르죠.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이에요. 거기다가 3761년을 더하면 유대력으로 5771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담 시대로부터 5700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정했어요. 죄송합니다.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아마 미국 분들도 우리도 음력 잘 기억 못하죠. 못하죠. 예. 달력에 써 있는 거 보고서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력 체계다 보니 근데 우리처럼 완벽한 음력 체계도 아니고 조금 이제 자기네 여러 가지 요소를 가미하다 보니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칠칠절 얘기했잖아요. 요즘 이스라엘인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예배를 보면서 룻기를 읽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수한 그렇죠. 그 추수기 얘기가 나와요. 이 시기가 맞아. 밀추수, 보리추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칠칠절이랑 맞아 떨어져 가요. 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또 전통을 만들어요. 룻기가 뭘로 끝나냐면 다윗으로 끝나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칠칠절에 태어나서 칠칠절에 죽었다라고 또 전통을 재밌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칠칠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줬다라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날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계산을 해보면 맞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떠났죠. 네. 1월 14일이에요. 네. 시내산에 며칠에 도착하냐면 3월 1일에 도착해요. 네. 그러면 6월 14일이니까 1월 달에는 17일이 있죠. 예. 거기다가 2월은 29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46일이 돼요. 예. 근데 3일을 기다려서 그거를 십계명을 줘요. 예. 그러니까 49일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잠깐 멈췄어요. 네. 그래서 멈춰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 다음에 율법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루가 더해졌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50일을 채워요. 그러면 맞아요. 그게 근거 없이 한 게 아니라 6월절에 떠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칠칠절이라고 해서 그날 밤새워 토라를 또 공부하기도 해요. 아~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곱 네. 가지 과일과 곡식을 바쳐요. 밀, 보리, 포도, 석류, 종려나무, 대추야자, 네, 올리브, 무화과 이런 걸로 감사를 드리고 또 칠칠절에 이 추수 또 시내산을 기념을 해서. 또 풀은 막 풀 같은 거 가져와서 회당을 장식을 또 해요. 그래갖고 우리랑 관계없이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을 합해서 칠칠절을 즐겁게. 아우 절기 너무 어려워요. 확 늙었어요 이거. 아우 근데 너무 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딱딱 맞아 그죠? 들어가는 걸 맞춰주시니까 네. 너무 신기하고 이야, 우리 하나님 또 기가 막히시고 유대인들도 대단하고. 이게 절기 나온 김에 딱 하나만.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지일, 초막절. 꼭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한테 하나 관계 없어요. 나팔절은 도대체 뭐예요? 그거는 살짝만. 이제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네. 로시는 머리라는 말이에요. 네. 하샤나는 ear, 해. 해의 첫 머리니까 뭐예요? 정월인 거죠. 새날. 그렇죠. 정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네. 민간력은 7월에 시작된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7월의 나팔절은 뭐냐면 그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아~ 그게 나팔절이에요. 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 그런 거다 로시 하샤나라 그래요. 아~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라 그러죠. 똑같은 예, 말이에요. 예.